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선생님이 이제 점사를 또 이제 보시고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제자가 또 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무당이 되고 싶은 어떤 분들께 좀 어떤 이런 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나 정말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었어. 이제 제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갔더니 나보고 다 무당하라 그랬어요. 무당하라 그랬어요. 이래요, 저래요. 나 여기서 무당을 할 겁니다 하면서 막 돈들을 가지고 온다, 나한테. 왜 갖고 오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가야 하실 분이 계시고 정말 그냥 소소하게 내 업장 소멸이나 하면서 비시면서 가셔야 할 분들이 분명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굳이 내가 곧 죽어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 나이대가 있다. 40대 후반, 5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 정말 이길 아니면 안 되냐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 상담도 많이 오세요. 우리 제자들이 정말 뭐 이렇게 앉아갖고 막 이렇게 점사를 보고 점사 보는데 뭐 상담료 받고 뭐 이제 뭐 우리가 또일 의뢰를 받아서 뭐굿 일을 하고 뭐를 하고 하면은 그냥 그게 다 앉아서 그냥 막 되는 건줄 아는 것 같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도 정말 신도 내가 와서 엉덩이를 딱 앉아갖고 오래 부빌자리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 애들이 젊었을 때는 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거부했잖아. 근데 왜 이제 또 나이 들어서 그러려고 그래? 왜 이제 와서 굴복한다 그래? 만약에 내가 나이가 50이야. 50인데, 자, 내가 제자께를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분을 신문을 딱 열어줬어. 근데 제자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최하 내가 그래도 뭐를 남을 위해서 이거를 업장 소멸을 해주고 뭐를 풀어주고 뭐를 하려고 해도 공부라는 게 필요하고 수행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부를 내가 제자 공부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만 기본적인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내가 뭐 문서라도 뭐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뜻풀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풀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 공부가 5년에서 나는 한 7, 8년? 이 정도 걸린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가 50이야. 그러면 그 공부가 끝마치는 게 빨라도 7년, 5년에서 7년, 8년 이렇게 걸린다 그랬어. 그럼 벌써 이분들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면은 내 업장 소멸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제 제자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뭐 연차가 생겼으니까 제자님들도 이렇게 오실 거고 막할 거잖아. 그럼 그때 되면 이미 기력이 다 딸렸단 말이지. 힘들어. 그래갖고 나는 그래. 나는 비추천이야, 정말. 나이가 들어갖고 난 제자들 이제 와서 굴복하겠다 하시는 분들 하지 마. 나한테 얼마 전에도 막 문의가 왔어요. 정말 이길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나 연세가 드셨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본인 법사 공부 이거 하려고 하시면 제대로 이제 제대로 가시려고 해도 법사 공부 올바르게 가시고 뭐를 해도 5년, 7년, 8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가서 어떻게 이제 내가 뭘 일을 해보려면 당신 이미 이제 기력이 다 딸렸어. 그렇죠. 그냥. 그랬더니 막 어느 선생님네 집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나 봐. 근데 죽어도 자기한테 하라 그랬대. 이길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는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스님 하시라 그랬어. 들어가셔서 수행하시면서 본인 업장 소멸하시면서 본인이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사시라 그랬어.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가셔서 내가 빨리 확 빨리 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확 불렸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거든 정말. 제자 힘들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저희가 어느 선생님이나 다 똑같을 거야. 앉아서 점사 보고 뭐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 정말 확인을 해서 보려면 그만큼 수행, 고행 엄청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자 이렇게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금 좀 갖고 소소하게 내 장사라도 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내 업장 소멸을 하시면서 사시라고 추천하고 싶어, 정말로. 나한테 욕할 수도 있어. 저거 뭔데? 막 건방져? 막 이러면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매화신녀 생각이니까. 어쨌거나 오늘도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연세가 드셔서 뭐해서 제자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생 딱한 번이에요. 길잘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신신당부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